네, 여러분들 2016 NH키 네르웰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토스와 MVP 현재 1등으로 MVP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빈틈 없는 모습. 네, 매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무섭네요. 예, 방금 파토스가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네요. 본인들이 어떤 좀 픽밴도 네. 원하는 대로 잘 가져온 것 같고 게임 내에서도 본인들 딱히 그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의 욕심.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또 당연한 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만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는 게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 하나 집어 먹으려면 다 그쪽 그 젓가락 갖다가 MVP가 그냥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정말 한 숟가락씩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지 MVP 상대로는 뭔가 이득 본 다음에 더 큰 손해 보는 이런 패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파토스 칼레브리 앞 와드를 파토스가 지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와드를 자기가 치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치우게 우르르 몰려와서 방해하는 거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와 네. 얘네들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 플레이 안 하고 팀 단위로 게임을 하는구나. 그만큼 MVP가 이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네. 굴려나가는 능력 자체가 워낙 빠르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파토스 입장에서는 좀 중후반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초반부터 좀 쥐고 흔들 수 있는 더 타이트하게 예 그런 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파토스와 MVP의 2세트 경기 픽비라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영 바뀌었죠? MVP가 블루 진영, 파토스가 오른쪽 레드 진영. 네. 블루 사이드가 뭔가 깜짝 픽을 선보이는데 최적화된 그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MVP 최근 기세와 분위기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실험적인 픽도 지금은 시도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큰 그림. 네. 리그 전반적인 어떤 그 후반까지 바라본다면 뭐 블라디미르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그 친구는 미천이 다 드러나서 지금 와서 뽑는다 한들 누가 신경이나 쓸지. 네. 차라리 마스터인은 전 나을 만하다고 봐요. 저는 꾸준히 밀고 있고 드디어 인세기. 그게 재밌는 게 만골 차가 넘게 났는데 한방역전. 네. 그렇죠. 그냥 마스터의 그 템빨이라고 하죠. 네. 스테락이랑 그 뭐였죠 메모셔스의 악이 두 개로 역전했어요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NLB 결승에서도 인생에서 마스터이 정글 마이너스 예, 정글 마스터이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2레벨에 그 텔포 마이였어요 그때 정글. 그렇죠. 그래서 2레벨에 그 내려가는 길목 부시 와드로 테를 타서 깜짝 갱킹을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던 그 형이 이겼을 겁니다 아마. 졌을 진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네네. 정말 이긴 걸로 기억을 할까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레이브즈와 킨드레드 1경기 아주 비슷한 네 그레이브즈를 네. 밴을 했다 정도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지난 매치 때는 저희가 또 코치님들과 인터뷰를 네. 해봤는데 이 MVP의 코치님이 말을 너무 잘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따로 인터뷰한다고 사전 공지를 했나요? 뭐 사전에 팀의 확인 이런 거는 받기는 했었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대본을 준비해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뭐 네.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말씀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루라든지 에버펄 미너스와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아,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던 교장선생님 네. 후나클래스 교장선생님분은 네. 감독님은 이제 인터뷰를 안 하셨고 네. 그때 쌤은 중국가 있었죠. 네. 워낙 또 MVP가 바쁘죠 요즘에. 네, 뭐 다양한 팀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MVP는 코르키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무난한 선택일 수가 있겠고요. 질리언 열렸다. 질리언. 올해 질리언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잘해요 이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올 질리언 대 이안 코르키. 요 매첩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네요. 다시 한번 앨리스. 근데 재밌는 거는 계속 그라가스를 거르고 앨리스 한다는 게 재밌는 점인데. 이번엔 넥사이. 지금이라면 렉사이는 좀 더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질리언이나 챔피언 자체가 CC 약간 챔피언이라 렉사이보다는 한방 CC를 넣을 수 있는 앨리스나 그라가스가 낫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동기가 있다 한들 어찌됐든 렉사이도 이제 뚜벅이 범주에 들어가고 네. 그런 챔피언은 질리언이 좀 상대하기가 용이합니다. 요즘 렉사이가 너무 좀 무난하다는 말이 많아요. 얘 도대체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슬슬 나올 만큼 자기만의 색깔이 좀 없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맥스 선수는 쓰레쉬를 한 번 더
지금 브라운도 사실은 살아 있는데 네. 스래시 위주로 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알리 브라운 다 있는데 스래시로 그러네요. 자 파토스의 선택. 스래시 역시 뭐 질리언 상대로는 좀 고생할 가능성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우리가 이거 1점 사요 할게요라는 게 티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당기러 가다가 폭탄 두 개 맞고 죽는 그림도 많이 나와서 그렇죠. 파토스 녹토. 질리언 폭탄 특급 배송인가요? 네. 녹턴과 네, 이러면 원딜은 반드시 좀 혼자 살 수 있는 조합을 픽해야겠죠. 같이 들어가줄 수도 있으면서 위기 때는 본인 생존을 본인이 알아서 해주는 원딜 루시안. 아, 들어갔어 가네요. 루시안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파토스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픽을 잘 진행을 했어요. 네. 네. 뭐 사실 저 서포 자리에는 대세 서포 누가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서 네. 파토스 조합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파토스 마지막 서포트는 알리스타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거든요. 질리언 연계도 좋은 편이고 자 MVP 픽 르블랑 왜 원딜 코르키죠? 그러니까 미드 이한 선수 소형 자체가 미드에서 라인전 조금만 약한 친구 나오면은 르블랑 뽑으면서 우리 이겼네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르블랑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네. 한 번 더? 미드가 르블랑인데 아무 무늬 것도 굉장히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비욘드 선수 아무 무늬에다가 또 욕심이 좀 있는 친구라는 네. 것이 코치님의 어떤 발언인데 그렇죠. 픽을 했어요. 아무무 나와주네요. 아무무 지난 경기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무가 그러니까 MVP 그리고 비욘드 선수가 말하고 싶은 거죠. 아무무가 특별히 어떤 상황에 제약받는다든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챔피언과 조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좋은 챔피언이다. 이게 말은 되는 게 질리언의 카운터가 뭡니까? 광역 스킬이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말은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질리언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노틸 그라가스 같은 챔피언이 우직하게 그냥 쿵쿵쿵쿵 들어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무모가 딜러를 묶는 것도 묶는 거지만 중간에서 딱 한번 그들을 저지해준다는 느낌으로도 뭐 당연히 좋죠. 슬픈 미라의 저주는 아무 궁극기만 넣고 보면 S급 스킬 아닌가요? 그렇죠. 탑 S급이죠. 네, 나머지 두 개가 좀 문제라 그렇지 짜증내기랑 그 우는 절망이었나 S킬 이름이 네. 그 두 개가 애매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야, 최근 이건... 나온 거는 제가 LPL에서 한번 나왔다가 쓴맛을 봤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갱플랭크처럼 이게 이제 배난당하는데 꿀이다. 근데 갱플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뭐 화약통 3개가 치명적이긴 해도 화약통 3개에 뭐 2개씩 끊어쓰기엔 더 좋아요 이런 말 나와서 그래 그럼 갱플 쓸만하다 이런 얘기 납득이 됐는데 라이즈는 글쎄요 저게 밴이 안 된다고 해서 숨은 꿀이라고 할 것까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참 근데 저희도 참 감사한 것이 네. 아무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올만한데? 이렇게 의미하고 라이즈 나오니까 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무는 안 쓰이던 챔피언 대세가 안 됐던 챔피언이고 라이즈는 명백한 변한 어플을 먹은 챔피언이다 보니까는 확실히 네. 메타가 참 많이 변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라이즈의 장점? 뽀삐 상대로 어쨌든 주도권 갖고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있겠네요. 여전히 뭐 크면 무서운 챔프죠. 네. 라이즈도 자 양팀 준비된 마지막 세트입니다. MVP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7승 3무 24포인트 그야말로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파토스 어쨌든 중위권 지금 스타더스와 위너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포인트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 내내 치킨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MVP와 파토스의 오늘 준비된 마지막 세트입니다. 잠깐
그 오픈이 나간 중간에 저번 경기 암무가 뭘 했느냐라고 저희끼리 대화가 오갔었는데 결론이 그거네요. 암무가 아무것도 안 했다. 합니다. 그건 있었죠. 빠른 굉장히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네. 빠른 타이밍에 네. 6점을 찍어서 그거 말고 예. 그래서 암무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무난하게 흘러가면 암무만한 또 챔프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큰 설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암무는 좋다. 그걸 이제 비욘드가 보여줘야겠죠. 네, 실제로 SK의 이원우에서는 항상 암무는 약하지 않다. 네. 붕대만 네. 맞추면 리신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라는 말 진짜 함정이에요. 그렇다고 세냐라고 물어보면 다 못할걸요? 항상 자주 하는 말. 네. 이거 나쁘지 않은데? 뭐, 남녀 약하지 않아. 남녀 불문 딱 이거죠. 소개팅했어? 어땠어? 어, 뭐 착해.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에 생겼어.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번 경기 아무무가 딱히 한 게 없이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비욘드가 아무무는 이런 챔피언이라고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와드로 봤어요. 오고 있다는 걸. 오늘 MVP 보티오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만났어요. 거리가 좀 차이 나네요, 이게. 슬래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데미지가 좀 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블루사이드에서 어쨌든 레드사이드가 못 먹기 시작하려고 들어가는 거. 뭐 라이즈 패치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그 너프는 6.3에 있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인 비전 연마의 시간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스킬을 5회 시전하면 무조건 패시브가 끝나버리는 네. 이런 너프가 됐고 대신에 이제 궁극기의 쿨타임을 좀 줄여주는 게 있었고 6.4로 넘어가면서 후반부의 Q 바부아의 데미지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뭐 6레벨 찍고 나서도 어쨌든 르블랑은 순간 암살자이기 때문에 질리언이 부활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르블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거꾸로 이안이 르블랑으로 질리언을 상대한 횟수와 오울이 질리언으로 르블랑을 상대한 횟수 당연히 오울 쪽이 좀 더 숙련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은 저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매치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울 질리언은 초반 주도권을 잘 안 줘요. 질리언 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초반 상황 라인별로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리언 라이즈 상대적으로 그라가스가 좀 움직임이 제한되긴 하겠네요. 한미드가 둘 다 이제 로밍 주도권을 크게 감체 표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서프 노틸은 특히 이제 역조가 데미지가 살짝 너프된 6.5 이후로는 탑 대신 서폿으로 돌리는 이런 움직임도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레벨 이게 그라가스는 탑미드 때문에 함부로 어디 못 가고 또 아무무는 아무무니까 정글 돌고 하다 보니까 게임 굉장히 좀 느리게 흘러갈 것 같아요. 르블랑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하 선수 오늘 오울 선수의 질리언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지. 네, 이하안이 터지거나 오울이 터지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웬만하면 탑쪽 엄청 위험한 각이에요. 엄청 위험한 각. 네. 공격 잡는데요. 네, 그냥 자, 시간만 끄는 점멸. 근데 이동 잡을만 하지 않나요? 공격이 나왔어요. 이거는 에드가 설계를 잘했는데 네. 아무무가 숟가락을 잘 떠먹지 못했네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비켄이 그 피하기 어려운 갱각을 무빙으로 잘 피한 거고요. 역시 붕대가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붕대는 스턴 스킬인과 동시에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돌진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저거 빼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짜증내기랑 절망 참 스킬 이름도 우울해요. 네, 우울합니다. 이제 탑라이즈가 어떤 전통적인 탑의 근접 브루저들 카운터 느낌으로 처음부터 찍어누르는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비켄 선수도 지금
착취의 소나기를 찍어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절반밖에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딜견에서 안 밀리는 선택을 했어요. 아, 득실도 강력합니다. 자, 승관이도까지 빠른 전멸 회복까지 MVP. 이게 사슬이 빠져 있었나요? 순간이 끊길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과감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스펠적으로 봤을 때는 파토스가 이득을 봤고요. 근데 비드 CS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희가 초반은 좀 비등비등한 걸로 봤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귀환을 한번 하고 온 것도 있는데 라인이 이렇게 당겨지는 상황에서 6레벨인데요? 전멸! 아 이거 이한센스! 아 근데 질리언도 6레벨 찍혔고 네. 네. 하지만 이러면 CS 손해가 더욱더 가속화되죠? 그쵸. 집을 또 강요받는 거죠. 거의 더블 CS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그라가스가 미드 봐주기에는 슬슬 암무무 궁극기가 장전이 됐네요. 비욘도 참 빨리 정글 코스가 암무무를 연구를 좀 한 거 네. 같죠? 괜히 자신감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약간 뻔할 수도 있는 갱 루트거든요. 네. 암무무가 바텀 갱 좋아하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질리언이 있는데 다이브를 막 가기는 좀 무섭죠. 순간이동 유머와 상관없이도 네 답은 탑이네요. 르블랑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르블랑이 미드를 빠르게 밀고 탑으로 올라가서 3인 다이브. 이거 4인 다이브 가나요? 봤어요? 맞으러 봤어요. 네 답은 탑에 있긴 하거든요. 선수 탑으로 같이 발빠르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비켄도 아슬아슬하게 벽 공간은 안 주네요. 사쪽으로 전부 역갱을 봐주고 있는데 이러면 빠지면은 굉장한 낭비가 됩니다. 잠깐요, 빠지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 전멸 썼거든요. 갱호가 아니라 네. 궁 띄워주고 이거 뽑기 네, 이거는... 도망을 못 갈 것 같고 자 근데 오래 살면 이거 르블랑 올라와요. 자 아무무까지 궁 쓰고 약간 도망 느낌이 좀 강하죠. 하지만 르블랑이 네. 잡아낼 각은 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거 아니 도틸 아직 체력이 자 언제 또 코르키아 올라와서 하지만 네. 추가적인 이득은 없었습니다. 저거 손해요. 코르키아 올라오는 것까지. 자 이렇게 되면 파토스가 좀 많이 챙겨갔죠. 이득 엄청 봤죠. 돌아서 그러니 우리는 미드 밀고 뭐 가져갈 게 없습니다. MVP가 바텀을 줬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바텀 외부 손해가 좀 심하죠. 네. 어쨌든 라이즈 굉장히 위험한 타임이었지만 잘 넘겼고 그리고 라이즈가 예전처럼 특히 후반에 막 패시브 상태에서 스킬을 무한정 막 돌리면서 패시브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막 이런 구도가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라인 사업 당했을 때 무너지는 거나 이런 거 애매한 때 팀에서 조합적으로 투자하는 거 대비 이득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무난하게 성장하면 라이즈 여전히 센 건 셉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카탈리스트와 여신 눈물입니다 나왔고요. 신발까지 있는 상황. 라이즈 초보자 셋 다 모았네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 정도 템만 무난하게 나와도 이거는 라이즈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없을 뿐이에요. 레드 레드 좋아해. 근데 아까 코르키가 웨이브를 많이 놓치긴 했는데 아직도 CS는 앞서고 있네요. 자, 뭐 이번엔 바텀 쪽
7레벨 마하 선수의 코르키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순간 이제 단체 교전이 되거든요. 순간 이동으로 다 넘어오면서. 네, 그리고 아무 궁극기 얼마 안 남았고요. 다시 한번 탑으로 가나요 이거? 이게 바텀에 싸움 열면은 진리안 플러스 나이스 때문에. 들교는 좋았습니다. 네. 크라가스 압류를 일단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한 선수. 바텀에 싸움 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탑 쪽으로 열면서 르블랑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플레이. 네. 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플레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드에서도 오히려 차이 벌렸던 게 따라잡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MVP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건 얘 질리안 넘어오면 역으로 자 크라가스까지 등장. 비욘드 선수 살아갈 수 있나요? 수도 폭발 전멸 가기 궁 쓰고 전멸 쓰고. 아 근데 이 궁극기가 꽤 중요한 궁극기였는데 크라가스 궁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계속해서 생존하는데 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욘드 아 이게 설계를 그릴 때 미드까지 빨리 올라오는 설계를 그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줘. 질리언이 순간이동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질리언이 순간이동 있는 거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레블라인 라인을 빨리 밀고 먼저 올라가면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고 지금 뭐 질리언 순간이동 없으니까 이한 선수가 만들어볼 여지는 많죠. 잘 킬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 암무의 궁극기 두 번은 수비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만 그 와중에 어쨌든 파토스가 이건 한번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그냥 끄지기 중에 막 이거 쓰네요. 아 와드가 있어요. 탑라인전이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엠 선수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탑 말고 다른 라인 파자니 라이즈 순간이동 굉장히 거슬리고 탑을 가긴 가야 되는데 MVP 뽀삐와 라이즈의 CS 차이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텀은 밀리기 직전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어. 아무모도 멀고 이거 용도 좋네요. 드래곤까지 분위기 좋아요. 네 블루 타이밍이고 이럴 때 르블랑의 어떤 좀 활약이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르블랑도 르블랑이고 아무모가 궁극기를 쓸 때 이득을 못 봤다는 거 이거 녹턴 궁 쓸 때 이득 못 본 거 똑같거든요. 말파가 궁으로 도망간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화 없어요 이안. 자 시간은 14분 때 힐은 1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토스 1경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초반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초반 킬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무 궁극기가 좋긴 합니다만 한타 때 좋은 지형을 잡고 있으면 파토스도 그 궁각 안 주기 쉽거든요. 여차면은 또 술통으로 그냥 흐트러버리면 되고 그쵸. 10레벨 이한 선수 계속해서 들교환 뭐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없어요. 맞습니다. 질리언은 싸우지 않고 라인만 클리어 해두고 뒤로 빠지는 아웃파이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욘드 바텀입니다. 크고 빠르게 걸어야 돼요. 자 심리전 걸었습니다. 부시 아무도 없어. 심리전 자, 바로 그 심리전 먹혔어요. 만들어냈어요. 결국에는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부시에서 바로 빠져주면서 아 이번 끝까지 실패했으면 좀 정말 힘들어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시원하게 한번 풀어냈어요. 강타로 미니언 지우는 센스까지. 네. 파괴되었습니다. 저것도 예전에 그랬으면 기겁할 플레이인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네요. 네 이거 뭐
갈수록 뭐 선수들의 피지컬이 네. 어, 크라스틸.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그렇지만 다이아에서도 그냥 나오는 네. 보셨어요? 그런 센스 플레이죠. 반전으로. 네. 예. 어쨌든 바톤 타워를 밀어내면서 따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어. 이양 선수 전멸하지만 소통 폭발. 아, 스매시가 집으로 가버렸긴 했지만 어쨌든 네 탑조를 살아갑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양 선수 조금 위험했어요. 마 선수 9레벨 3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간신 아니라 광전사구나. 공속으로 갔어요. 조합이 전체적으로 좀 APD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 선수는 ADD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라이즈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라이즈가 너프 전과 화력이 얼마나 다를지 네. 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셨을 텐데 패시브 바로 끝났죠? 스킬 다섯 번 돌리고 네. 자 미드 압박 이제 슬슬 라인전의 어떤 단계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즈가 보통 이제 W 혹은 E를 쓰면서 사이에 Q를 넣어가지고 쿨을 계속 돌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스킬 사이클을 고려를 하면은 룬가목을 두 번 쓰면 패시브는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맨 처음 됐을 때가 아마 7초인가 그래가지고 비전열마가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었죠. 라이즈도 참 그리브즈만큼이나 기구한 네 한 번 더 리메이크가 된 거죠? 저기? 네네 네. 예전에는 뭐 그냥 QWER 손가락 4개 올리고 같이 막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도 SKT1의 김정규 코치가 있었죠. 그래서 코치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네. 상여가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면은 페이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계산해서 하고 자 어쨌든 파토스 1경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고 아직 뭐 초반에 약간 바텐 손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라이즈도 무난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질견과 이르블랑의 CS 격차가 조금 마음이 좀 걸립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 스타트의 멤버들은 다 어디 가서 활동을 잘 하고 있네요. 전설의 팀이죠. 네, 유도 H2K. 네. 네. 그 당시 조커가 이제 스코어죠. 맞습니다. KT 스코어. 비타민 선수는 지금 MCB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노코노코도 있었죠 그리고? 네 그런 면에서 스코어가 대단한 선수죠. 지금 KT가 성적만 안 좋아도 뭐 팬들 KT 팬분들이 반장난으로 오죠. 스코어가 엄청 낮냐 아니냐에 따라 KT의 승패가 결정된다. 어 저는 그거든 추가할 수가 있는 게 북미 시즌 때 스타테이라는 팀이 되게 일찍 참단됐어요. 근데 솔랭 점수가 낮은 편이어서 쟤네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꾸준히 잘하던 게 사실 조커였습니다. 류랑 조커는 그 당시 스타테이 되게 천대받던 시절에도 네. 그냥 잘했어요. 고동민 선수가 아마 만렙 찍기 전에 팀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예. 네. 아예 재능을 믿고 그냥 당시 선수가 이제 제의를 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뭐 경력 얼마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리븐 장인이었거든요. 확실히 게임 재능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보고 느꼈어요. 갑자기 추억의 또 이야기인데 네. 네. 그러고 보면 참 레드라이프 선수와 슈퍼 선수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쵸. 지금도 그 현존 네. 최강의 자리를 군림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류도 인벤 대회였나요? 앞에 있는 미드라이너가 앰비션이었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본인 플레이 다 해줘가지고 참 대단한 어땠어요. 자 일단 미드 압박 하지만 루시안의 궁극기를 한번 걷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럴 때 한번 확 들어오기가 무서운 게 순간이동 질련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탑갱이 어찌 보면 답인데도 불구하고 암호가 이제 섣불리 가지 못하는 게 질리언이 넘어오면서 라이즈 부활하고 거기서 생기는 대참사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르블랑이 먼저 위쪽으로 움직인 다음에야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제외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미드 빌리기 직전 그렇게 딜이라면 됐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타워를 밀었다는 것 르블랑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좋은 의미고요. 네. 잘 큰 르블랑 레벨의 CS 어? 어? 이야 오이 근데 아무 위치 파악이 됐었나요 방금 랜턴이 뒤에 있으니까 뭐 네 어차피 빠질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과감하네요. 자 드래곤 쪽으로 바로 칩니다. 뽀삐도 집에 가는 거 보니까 텔 준비하죠? 네 코르키 로켓패도 달고 오고요. 이거 지금 싸운 게 타이밍이... 파토스한테 안 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뒤로 한번 물러났어요. 이거 로켓패송 듣고 빠졌네요. 이륙 준비 완료. 네 그러면 라이즈가 정비가 안 된 상태라서 네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무빙들도 그렇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죠. 어떤 그 미드의 성장 차이 로켓 배속 3의 정비까지 그 이러한 타에서는 확실히 아무무의 궁극기가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정돈된 안타 그리고 그 유명한 적이 이제 딜무무라서 그렇죠 이제 10라운드까지 가는 딜무무네요. 로켓 배송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아 근데 에드 선수가 뭐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아 근데 라이즈가 진짜 무난하게 잘 커서 대천사의 지팡이까지는 돈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라이즈가 뭘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패시브 지속은 짤 때 궁이 짧아지면서 패시브를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되는 개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중간 딜로스가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전투가 길어지면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짧은 시간 폭발력이 예전보다 줄어든 거지. 네. 전투 시간만 길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미드폭발이 아직 남아있는 MVP 바토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MVP가 오히려 좀 조급한 게요. 르블랑이 힘 빠지거든요. 이런 것도 되면은. 그리고 라이즈가 좀 성장을 잘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탑은 뭐 노려보려고 할 때마다 파토스한테 저지를 당하고 바텀에서 질리언을 르블랑한테 절대 킬 안 주면서 버티고 CS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민 게 미드 드래곤을 하나 가져간 건데 그 뒤 움직임을 설계를 하기가 MVP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지금 오히려 르블랑이 바텀을 버리고 바론 뒤쪽, 즉 파토스의 레드 쪽으로 MVP가 좀 진격을 해놔야 그 뒤 게임을 뭔가 주도적인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파토스도 참 대단한 팀인 것이 예전에도 이렇게 1경기 허무하게 좀 지고 나서 단점을 좀 보완하고 네. 두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를 챙긴 뭐 에버랑도 지금 무승부, 뭐 스타더스트, 위너스 다들 뭐 그런 경기들이었거든요. 네. 뭐 지금 간무무가 되기 좀 힘든 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라가스의 궁극기도 있고 라이즈의 폭발력, 질리언의 부활 등등 간무무가 궁극기 하나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변수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 암흥의 궁 타이밍을 쉽게 넘길 만한 스피드가 많아서 할만합니다. 파토스 원딜도 뭐 코르키의 루시안이면은 성장 여하에 따라서 루시안이 코르키를 암살할 수도 있고 딜은 넣고 있습니다만 잡히지 않고 있어요. 네 질리언 이야 라이즈 공의 지팡이 날 잡게 했습니다. 좀 안 됐어요. 2점만
저렇게 들결해보면은 뭐 어쨌든 르블랑이 쓱 와가지고 킬각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위쪽에서 써먹기인데 네, 르블랑 체크.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래쪽 시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죠. 방금은 어떻게든 싸움 억지로라도 열었으면은 괜찮게 했겠네요. 이쪽에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자, 한타 열리나요? 들어 갑니다. 스매시 굴 떴어요. 자, 스매시 전사 그리고 그 킬을 라이즈가 가져갔습니다. 네, 바텀 계속 르블랑 흔들긴 하는데 아 이거는 바텀 르블랑 MVP가 제일 큰 네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흔들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 킬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성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전투가 일어난 지역, 전투가 일어날 만한 지역에 르블랑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피오라처럼 지금 네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게 제드 같은 챔피언이라서 1대1이면 무조건 죽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모르겠지.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파토스가 방심해서 정글 지역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르블랑한테 잘리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도 않고요. 골드는 많이 들고 있네요. 전골드 이게 물론 뭐 르블랑이 성장을 이 정도 기세로만 쭉 가도 암살은 언제든 가능하기는 하나 조합의 안정감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파토스 간수이다 보니까는 르블랑이라는 챔피언의 단점을 MVP가 좀 더 살리는 게 네,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가는 거 한번. 아, 네, 라이즈. 근데 아, 마나도 없고. 3대 1이면은 질리언, 질리언, 기적의 질리언. 녹여야죠, 녹여야죠. 아, 네, 녹았습니다. 순간 이동까지 빠졌죠. 질리언의 순간 이동. 자, 그리고 질리언이 바텀 밀고 있는데 콜 하나요, 바른 쪽으로. 순간 이동 없어요, 순간 이동 없어요. 순간 이동 없거든요. 라이즈와 질리언이 없는 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쪽으로 뛰어와라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끝까지 때려주나요? MVP 때립니까? 근데 진영을 잘 잡고 와야 되는 게 아무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선고? 뭉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먹겠는데요 이거. 질리언 자, 몇 명을 때리고 몇 명을 막아내고 있고 시원, 자, 질리언을 남기고 뭐 이거 먹었네요. 리안은 그냥 시선만 계속 끄는 거고요. 자, 크라가스 스틸. 자, 크라가스 쪽을 들어가서 아무도 궁극기로 그라스 정리 전멸 향수 못 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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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안 죽나요? 가져야죠. 샀습니다. 이안 위치 몰라요. 이안 위치 몰라요. 이안 여기까지. 네. 하지만 바론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건 분명 의미가 있죠. 네, 라이드 잡아내고 바론까지 상대를 전부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다음 드래곤도 거의 공짜에 가깝고 버프 컨트롤까지 이어지겠네요. 15레벨 라이즈가 한번 잘린 게 컸네요. 그건 깔끔하게 챙기고 이렇게 되면 글로브 유지가 순식간에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정글 컨트롤 다 하고 상대적 뚜벅인 질리언과 라이즈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을 잘한 르블랑이 언제든 그 챔피언들 노릴 수 있다는 점 등등 굴릴 여지는 많네요. MVP가 라이즈가 파르를 저렇게 언제든 위험할 수 있었다 보니까 파토스의 레드 쪽 시야를 르블랑 중심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 빈틈을 좀 상대적으로 쉽게 파토스가 그냥 내줘서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목표를 통해서 더욱더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텀 아무 위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드가 있습니다. 톡톡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결국 바텀 2차 이겼고요. 네,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글로벌고도 7천 골드 차이. 아무가 욕심내지 않고 궁극기 압박만 넣어주고 있고요. 골드차가 좀 나긴 하는데 파토스 조합도 시너지가 꽤 좋은 조합이라 네. 잘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기 아슬아슬 한타가 할만해요 파토스도. 자, 이 선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는 미스죠. 완벽한 미스. 2견멸에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바로 못 빠지 남아있는 상황. 받아칠 수는 질련 스턴 잘 들어오긴 했는데 호응이 안 됐고요. 네, 이거 라이즈 마나도 없고 자 미드 2차까지 내줬습니다. 토토 탑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다음 웨이브 클리어할 만한 챔프가 클리어할 만한 챔프가 가리 선수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아 순간 이동 붙이기. 아 이거 밀었네요. 네, 일단 붙일 것 같죠. 자 억제기까지 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서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무슨... 모카 선수 살렸고요. 질연동이 플러스에게 받았어요. 살린다 해도 이게 다시 죽는 그림이라 이렇게 날린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노틸러스를 살리기 위해서 질연공을 썼다는 건 누구냐는 네. 느낌입니다. 와 질연 암살. 마하 못 잡아요. 아 가리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마무리가 뭔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리 가리가 되나요 따당. 가리 피온 르블랑 마나가 좀 애매해서 추가적으로 맞아. 들어가진 이안이라면 들어가나 이걸? 만화 아, 야. 같이 죽자. 네. 팀은 이득이죠. 그리고 끝낼 생각인가요 둘이? 웨이브가 이안이, 네. 웨이브가 없죠. 시간이 걸려. 건물 잘 못 짓는 친구들이라. 네 이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만골드 이상 벌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뽀삐 문게 제일 좀 치명적인 판단 미스였죠. 저게 이제 예전 같은 기관총 라이즈면 뽀삐 물어도 리스크가 없는데 네. 지금 라이즈 패시브 활용은 약간 필살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까 딱 좀 뭐랄까요 너프가 느껴지는 결정적 장면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 못하면은 네. 그 뒤가 없어요 라이즈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딜을 하는데 이안이 눈치를 보다가 딱 질연을 마무리하고 벽궁까지 라이즈에게. 라이즈 딜이 예전만큼 막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진 않죠. 네. 가리가 그나마 여기서 분발해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요. 12,000골드 차이. 잘 큰 라이즈도 한타에서 지금 무기력합니다. 이거 라이즈가 예전 같은 기관총이면 탱커할 때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스킬이다 보니까 반드시 딜러진을 잡아줘야겠네요 라이즈가. 그런 상황 만들기 위해서는 드라가스의 손톱 폭발이 잘 들어가야 되고. 자 파토스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바론 한 번의 라이즈 전사 이후에 바론을 내준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체급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뭔가 한 방 먹일 만한 힘이 있기는 있거든요. 술통 대박 나면은 날라드럼 딜러들 라이즈가 정리하고 술통 던지다가 죽은 그라가스 살리면 되고 뽀삐는 좀 힘든데 나머지는 어쨌든 실수만 하면 바로 끊을 화력이 있거든요 파토스가 지금. 그쵸. 글쎄요 아까 뽀삐한테 딜이 진짜 그리고 저 수동폭발을 던진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질리언이 계속해서 옆길목 막아줘서 레드 띄우고 사용 성공 이슈어가 마무리가 못 버틴 것 같은데요. 진짜 살렸어요 살렸는데 이 다음 플레이 다음 사용 성공 같은 거 아무무 찬스 아 궁 대박 대박 아무무 죽었지만 아 라이즈가 잡아내네요. 자 그리고 그라가스 도망간 그라가스 찾아라. 이게 올 선수 어쨌든 한타에서 존재감은 대단한데 질련이 원래 혼자 뭘 마무리할 수 있는 챔피언도 아니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한다는 건 결국에는 비욘드의 아무무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글로벌 골드는 이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갑니까? 한번 이것도 늦게 죽으면은 발원인데요. 아 그냥 수동폭발 그래도 살면 대박이죠. 네 여기까지 수동폭발도 막 한 챔피언 끊겠다고 쓰면 안 되고요. 진영을 부숴야 돼요 그냥. 맞습니다. 라이즈가 딜러 때릴 수 있게 여기서 보시면은 폭탄 두 개가 길목 막아서 그래서 이제 1.4는 판단했던 거였는데
술통이 잘못 들어가면서 오히려 저는 찬스를 줬죠. 네, 저 술통은 반드시 딜러에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부활한 리쇼에게 호응하려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궁 찬스. 그나마 가리 선수가 풀면서 그리고 잘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라이즈와 아무를 바꿔줬습니다. 자 MVP 드래곤 가져갑니다. 3스택 글로벌 골드는 12,000 골드까지 벌어졌네요. 다음 발언도 뭐 할만하죠. MVP 17레벨 성장은 잘했는데 화력이 성장 대비 잘 나오질 않네요. 확실히 저기 예전 라이즈 같으면은 딜로스가 아예 없이 그냥 꾸준히 쏴줄 수가 있는데 곧 재생성됩니다. 바로 쪽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억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버틸 만한 힘은 있어요. 파토스. 룰락을. 네. 저기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진짜 시야가 없어서 역으로 물렸을 때 또 1경기 때 많이 그런 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 작업 해주고 있고요. 이게 또 낚시를 하는 게 쓰레시랑 아무무라 무섭긴 무섭거든요. 자 그동안 MVP는 상대방 진영 쪽에 있는 정도를 다 빼먹고 있고요. 그 다음 한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걔는 라이즈 소울천사까지 버텼다가 싸우고 싶은데 자 이거 물어주나요? 아 룰랑 딜 리쉐 선수가 지금 체력이 3분의 1만 남았어요. 정글인데요 바로 시도 바로 정글 픽 빠졌다. 근데 너무 뭉쳐있는 건 오울한테 찬스 딴 거리 딜이 엄청 세요. 딜이 엄청 세요. 리쇼 아 스모크했어요. 자 광역 스턴이 안 들어가고 흩어졌어요. 폭탄이 두 개가. 자 그리고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에 이거 추격 찬스죠 MVP. 자 아무 전멸 맞전멸. 아 버려야죠. 복화전사 그리고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뒤쪽에 웨이브 옵니다. 웨이브 밀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억제기 포탑은 없는 상황. 네. 억제기 기본이고 끝나냐 안 끝나냐거든요 지금은. 네. 이게 그라가스 소통 포탑 있으면은 뭔가 라이즈가 딜러 녹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끝낼 수도 있어요. 딜모브 아직 궁 있습니다. 네. 궁 있어요. 자 거기 아쉬워게 여기서 큰한타 패배하면 그대로 경기 마무리되거든요. 자 라이즈 살리기 위해서 거기 폭탄 던져놨어. 저 이안 좋냐. 가리 선수가 마 잡고. 자 이제 포탑 때리고 있어요. 포탑 때리고 있습니다. 자 가리의 슈퍼 플레이. 가리가 해줘야 돼요. 올 물렸어요. 올 물렸어요. 그럼 그동안 가리가 이야 잡고 잡고 하나 잡고 둘 에드가 밀어주고 셋 잡고 에드 빠지고 자 레드요 레드요 레드요. 자 이속 발라지는 때려야 이속 발라지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목가 끌어주고 펜타가요 한 번 더 파토스가 펜타킬. 파토스 진짜 세 번째 펜타가 또 파토스에게 네. 나오네요. 가리 개인 기록 두 번째죠 통산. 아 펜타킬 하면 파토스 이쯤에 로지텍 파토스 아닌가요? 펜타킬마 물론 지금 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네네. 경기는 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와중에 펜타킬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가리 선수. 아 순간 오울이 물리면서 루시안에게 찬스가 온 건 맞으나 침착하게 타겟팅 잘해줬습니다.
14킬 때 11킬 글로벌도 12,000 어쨌든 한번 버텼고 그리고 억쟁이가 3억쟁이 이런 게 아니라 네. 미드 억쟁이만 밀린 거였기 때문에 한 방이에요 한 방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 킬을 통해서 루시안의 루시안이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비켜서 저도 공감을 했고 근데 다음 턴에 여기서 전멜로 넘어가면서 역으로 이하멜로를 쓰나? 좋네. 마아가 여기서 좀 험하게 죽었죠? 네. 그래서 5를 오히려 때렸던 게 MVP에게는 안 좋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팀 화각 킬. 네, 이거는 뭐 그냥 때리다 보니 펜타가 아니라 정말 가리가 잘해서 먹은 맞습니다. 펜타 킬이었어요. 깔끔하게 하나하나 네. 잘 때렸죠. 오늘 포함해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나온 펜타키 세 번 모두 파토스가 그렇죠. 기록하는 참 재미있는 또 기록이네요. 펜타스 가리는 통산 두 번째. 자, 엠블틱은 용 네스텍 사코 갈 생각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저 가리가 기다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워낙 좀 뽀삐도 강력하고 르블랑도 쳐다보고 있고 같은 원딜 구도에서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코르키가 편하게 딜러줄 수 있는 구도는 맞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그라가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마하는 그냥 야 가리야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로 네. 루시안만 철저하게 노려줘도 팀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라가스 리슈어가 진짜 한번 잘 배달해주는 거 말고는 변수가 아직도 딱히 없긴 하거든요. 자, 드래곤 네 번째 드래곤이에요. MVP 여전히 유리한 쪽은 MVP 하지만 버틸 힘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라이즈 소천사 저는 어쨌든 그라가스 같아요. 이번 플레이는 이번 게임은 그니까 지금 사실 리쇼가 좀 허무하게 이안한테 딜교를 당하고 한타가 계속 시작됐었거든요. 네. 일단 진영 부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아, 또 맞아요, 부킹. 어? 어, 얘 상승도 괜히? 어, 모카. 모카. 네, 네. 보완을 싶었는데 아, 아 또 술통 너무 급했어. 술통 너무 급했어. 아 이러면은 아, 아, 대박. 자 근데 자, 라이즈 왔어요, 뒤에 가리. 있고요 가리가 아직은 프리합니다. 아 근데 라이즈 날렸고 아 근데 가리가 붙기에는 아 물렸어요. 가리 물렸어요. 가리 물렸어요. 가리가 물렸어요. 이러면 경기 마무리되겠는데요. 다섯 명 모두 살아있는 MVP 시간 끌지 말고 넥서스 치면 경기 끝나겠네요. 그래도 파토스 넣었을 때 펜타키 한 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MVP가 파토스를 잡아내면서 4포인트 획득에 성공합니다. 네, 1위 굳히게 또 들어간 MVP죠.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3포인트 획득 단독 1위를 오늘까지 이어갑니다. 네. 네. 아, 파토스 아쉽고 이 5월에 질리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합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침착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파토스가 연습을 더하면은 이거는 진짜 팀의 어떤 필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전 이번 경기 지는 와중에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고 네. 그 와중에 또 펜타킬까지 가리 선수는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을 졌기 때문에 네. MVP 역시 뭐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 뭐 위너스에게 우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에버, 스퀘어 그리고 오늘 파토스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 기록 중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뭐 초반에 어떤 약점 있는 챔피언으로 전혀 느끼지도 않았었을 뿐더러 중후반 한타는 결과적으로는 약간 파토스가 실수해서 이렇게 뭉치고 끌어당겨지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비욘드가 물면서 그쵸? 다 터뜨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모드 분명히 좋은 카드다라는 느낌을 MVP가 계속해서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매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매치는 이제 스퀘어의 팀 사정으로 인해서 네. 경기는 치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이어진 경기 파토스와 MVP 경기에서는 MVP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 그리고 변화된 순위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에버와 스퀘어의 경기, 스퀘어의 기권으로 인해서 에버의 네. 2대0 승리로 처리가 됐고요. 바로 이어진 매치 MVP와 파토스의 경기에서는 MVP가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3포인트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순위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MVP가 오늘까지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무패 행진. 그렇죠. 7승 3무를 기록하고 24포인트. 에버와도 지금 3포인트 차이예요. 그러니까 ESC 에버는 뒤에 3, 4위 결과에 따라서 잡힐 수도 있는 위치지만 MVP는 아니라는 게 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너스, 에버의 위너스와 스타더스가 정말 2라운드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네. 17포인트로 바짝 쫓고 있고요. 파토스와 다클부즈가 12포인트와 10포인트로 중위권, 웨이와 스퀘어가 5포인트와 2포인트로 각각 7,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경기입니다. 월요일 경기 ESC 에버, 아쉽게도 오늘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3포인트 획득에 성공을 했고 네. 다쿨부즈가 어쨌든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 그리고 MVP와 웨이, 오늘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에버가 승리를 가져오고 MVP가 패배하게 된다면 네. 이제 동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이날 경기는 1, 2위 싸움을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웨이와 다쿨부즈도 지금 하위권, 특히 뭐 다클부즈는 파토스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월 15일 화요일 경기입니다. 에버 에이디너스와 스퀘어, 그리고 스타더스와 파토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뭐 스퀘어, 파토스 물론 중요합니다만 위너스와 스타더스의 약진, 그렇죠. 어느 팀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같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파토스 어쨌든 위너스와 스타더스에게 본인들의 자리를 지금 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물론 스퀘어가 지금 하위권에 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스퀘어를 제외한 위너스, 스타더스, 파토스가 서로 좀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세 명, 이 세 팀의 싸움, 그리고 스퀘어가 얼마나 더 분전을 펼칠 수가 있을지 여러분, 이어지는 3월 15일 오후 6시 챌린저스 코리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NH킨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단독 1위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MVP 선수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노틸러스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에드 선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대기실에서 채팅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 1세트 끝나고 이제 2세트를 준비하는 와중에서 노틸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MVP를 노틸리 없지 뭐 이런 얘기를 선수들이 서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처음 에드 선수한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좀 침착하고 그런 인상이었는데 말도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뭐 본인의 성격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좀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팀에 필요한 게 말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안과 마아 맥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던지는 개그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도 들어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팀을 위해 개그도 들어줄 줄 아는 예, 탑하기 참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좀 의외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예, 라이즈를 이제 상대 팀에서 꺼내 들었어요. 라이즈가 이제 너프당했기 때문에 못 쓴다, 뭐 관짝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데 직접 상대원 이제 에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여전히 딜러들 상대로는 좀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딜러 상대로는 좋은 것 같다. 네. 그럼 뭐 바뀐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약점이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만화를 그냥 한 번에 다 써서 상대를 죽이면 요즘엔 좀 나눠서 상대를 죽일 수 있어서 탱커가 잘 안 죽고 도망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딜러 상대로는 뭐 여전히 화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탱커랑 오래 싸우는 구도에서는 조금 약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면. 지금 패치가 굉장히 좀 그 숨가쁘게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도 새로운 카드를 계속 내가 뭔가 보여주는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탑 쪽에서도 뭔가 좀 준비하고 계신 카드가 있나요? 아직까진 탑은 역시나 뭐 뻔한 네. 팀을 위해서 희생을 받는 벤을 저를 벤을 안 하니까 계속 써도 될 것 같아요. 벤 당하는 상황이 오면은 뭐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그거는 보여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대회 나오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뭐 비욘드 선수도 꾸준한 공작 끝에 암호물을 대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쓰고 있는데 본인도 이런 거 한 번쯤은 그냥 막 써봤으면 좋겠다. 개인 취향. 난 이런 챔피언 쓰고 싶다.
사이언 버프댐 좀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사이언을 좀 쓰고 싶다. 네, 사이언 같은 경우는 참 시대를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팀이 워낙 전반적으로 잘하다 보니까는 에드 선수도 참 묵직하게 탑라이너로서 역할 잘해주는 거에 비해 어떻게 보면 주목은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본인 역시나 이길 수 있으면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인가요? 이기면 일단 뭐 장땡이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예, 뼛속까지 어떤 팀에 최적화된 그런 탑라이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MVP 에드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세트 또 다시 한번 아무무로 게임을 한 이번에는 비욘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선수의 아무무 사랑 지난주에도 코치님께서 좀 자랑이 대단했어요. 본인이 직접 한번 아무무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주신다면 제가 쓰긴 쓰지만 정말 네. 좋지 않은 챔피언입니다. 그냥 네. 정이 많아서 스크림 덱 간간히 쓰다가 이번에 한번 상대 쪽 그라가스 나와서 쓰게 됐는데 라이즈를 생각을 못해서 좀 게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이즈라는 카드가 확실히 좀 부담이 됐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지난번 아무무를 꺼냈을 때는 초반 갱킹부터 무르르듯 흘러갔던 거에 비해 이번에는 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을 쓴다든가 좀 꼬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라이즈 때문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글 같은 경우도 그라가스도 있고 뭐 최근에 킨드레드 같은 경우도 떠올랐는데 이제 또 리신이 롤챔스에서 주요 이제 장인 선수들을 화려하게 다루면서 여전히 잘 쓰면 좋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글러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거의 뭐 기본기에 가까운데 비욘드의 리신은 어떤지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요. 옆에서 웃는데요? 저는 리신을 정말 못해요. 리신하면 트롤 소리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본인은 계속 좀 잘하고 싶은 의향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봉인? 다른 쪽 정글이 요즘 좀 더 좋은 추세라 리신 쪽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연습해야 될 때 오면은 바로 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그런 멋진 플레이보다는 역시나 승리를 최우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비욘드 선수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경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같이 떠들고 재미있게 막 채팅하고 이런 게 실제 게임 들어갔을 때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팀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라 게임을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말이 나요. 아, 중간에? 네. 그런 말 예를 들어서 저 일단은 MVP를 놓칠 리 없지. 오늘 제일 충격적이라서 제가 오늘은 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구체적인 건 생각은 나지 않지만 네. 아무튼 뭐 정말 채팅창이 난리도 아니라서 나중에는 제가 채팅창만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이제 거의 시즌 1위를 확정짓는 단계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라이벌과 경기도 먼저 끝냈던 상황이었고 그럼 이제는 또 슬슬 그 뒤에 있을 플레이오프와 승강전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만하신 상태고 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예, 팀 대표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CK도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한 정글러들 많은데 네. 본인 정글 플레이만 생각을 했어요. 팀 말고 순위가 LCK 올라가도 내가 몇 번째 정글러는 되는 것 같다. 네, 애매한 거라. 네. 한 여섯 번째. 그래도 여섯 번째 6등 안에는 드릴 것 같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SKT 정도는 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 MVP 뭐 워낙 그 선수들이 잘하고 다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분위기 좋은 것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희가 자주 인터뷰도 나눌 수 있고 선수들의 이런 면모까지도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어서 예. 패배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우리 수진의 남자 용준과 함께 인터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아, 가리 선수 오늘 뭐 치긴 졌지만 또다시 펜타키를 날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게 없어 보이는 어거지 펜타키가 아니라 오늘은 어쨌든 뭔가 멋지게 본인이 킬을 하면서 펜타키를 했습니다. 어떤 펜타킬에 대한 소감만 여쭤볼게요. 경기 말고 펜타키 해도 네. 이렇게 기분 안 좋은 펜타키 처음이거든요. 아, 네네. 이게 좀 펜타키 하는 맛이 나는데. 네. 우리 팀 그리고 저희 팀도 펜타키에 밥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졌는데 또 밥 사야 되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네,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위권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만 들어가면은 뭐 변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는 끝까지 좀 롱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원딜 하시면서 요새 원딜이 너무 좀 할 게 없는 게 아니냐 특히 팀 게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실 때 재미 면에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원딜요? 네.
오늘 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까? 아, 조만간 진 한번 연습해보려고. 아,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 뭐 우리 재밌는 픽은 연습만 돼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니까는 네. 앞으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팬다케이 받으셨고 또 이제 팀원들에게 한마디 뭐 응원과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더 잘해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지금 거의 멘탈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갔는데 네. 네, 그래도 멘탈 잡고 네. 남은 경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멘탈 잡기 위해서 오늘 가리 선수가 맛있는 거 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리 선수 펜타킬 축하드리면서 저희 네, 로지텍지 게이밍에서 준비한 펜타킬 풀게임 세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파토스가 펜타스가 또 되면서 예, 펜타킬로 두 번 기록하는 재미있는 기록도 나왔고 MVP는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건재한 모습 예,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2라운드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 이제는 직접적인 순위가 꼭 이제 또 포스트 시즌이 있냐 없냐와 직결되고 이 포스트 시즌은 선수들에게 단순한 어떤 순위 상승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선수들의 꿈인 프로게이머를 위한 즉 LCK를 위한 승강전을 갈 수 있냐 없냐고 결정되는 직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선수들이 멋진 경기력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